오늘은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부산 현안을 1년간 이끌어갈 국민의힘 박수영 부산시당 위원장이 초대석을 찾았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새로운 수장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 1년간 부산시당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지난번에 선거에서 우리가 압승을 거뒀지 않습니까? 18개 지역구 중에 17개를 이겼는데 내용을 보면 압승이 아니고 신승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당의 내부 단합 기강 이런 걸 좀 잡아나가야 다음 선거, 지방선거와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 당의 기강을 많이 잡아갈 것이고요. 저희 시당 건물이 20년이 넘었습니다. 너무 낡아 있어서 청년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오시기가 여성분이라든지 오시기가 불편해요. 싹 리모델링을 해서 카페처럼 언제든지 편안하게 와서 커피 마시고 갈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바꾸는 즉 물적 설비와 안에 내부 사람들의 기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취임 인사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또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를 최우선의 과제로 꼽으셨는데요. 어떤 방안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까?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지난 21대 때 여야 간에 합의가 됐던 것이라서 큰 문제가 없이 통과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될 것이고요. 산업은행의 경우는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반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재명 대표를 설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협상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 또 뭐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고 하는 큰 플랜에 넣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적절히 섞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산업은행이 부산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 협조가 필수적이잖아요. 이 협조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네,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에 한 명 계시는 전재수 의원까지 같이 공동 발의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여야 협치 법안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산업은행의 경우가 이제 문제인데 일단은 그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입니다. 뭐냐면 지역 균형 발전. 지방도 발전해야 서울도 살 수 있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정신적 지주인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께 이런 점을 충분히 설득을 시켜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살기 위해서는 서울에 자꾸 몰리면은 거기 불안하고 결혼 안 하고 집값 오르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설득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 국민적 관심사인 국민연금 개혁. 이거에 대해선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제 그 단어가 국민연금 개혁으로 줄어서는 안 된다. 연금 개혁으로 가야 된다. 공적 연금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금개혁은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구조개혁을 해줘야 지난 21대에서는 겨우 연금 재정이 고갈되지 않는 게 9년 정도 연장하는 걸로 갔는데 그것 가지고는 젊은 친구들은 아니 9년 지나고 없어지면 나는 못 받잖아 이렇게 보는 거죠. 65세 네네. 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네네. 그래서 적어도 한 70년은 지속 가능한 연금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이라고 하는 숫자 바꾸는 걸로는 안 된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까지 다 아울러서 뭐 원래 받던 소득의 한 40%에서 44% 정도 받아서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국민연금만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이 21대 때 실패했던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부산은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100대 기업이 전무해서 청년들이 참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제 지금까지의 흐름이 그랬죠. 한 달에 2,500명에 되는 우리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가는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이 가덕 신공항이 들어오고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가 되어서 우리 부산이 서울보다 한 7% 정도 전기요금이 싸지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인데 이 기업이 전기가 싼 지역으로 오면 삼성전자만 해도 1년에 6조 원 정도의 전기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7%만 싸져도 4,200억이 순수익으로 남게 됩니다. 비용이 수익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러면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들이 우리 부산에 게다가 바이오와 반도체는 비행기를 통해 수출하기 때문에 네. 공항 근처에 오게 됩니다. 그런 흐름이 이제 공항이 만들어지고 기업들이 오게 되면 지금까지의 일자리가 없어서 떠난다고 하는 흐름이
완전히 판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예, 우리 부산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곳입니다. 제가 보니까 바다라고 하는 이 좋은 곳, 물류, 그다음에 뭐 금융, 관광 등등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하면은 서울 따라잡을 수 있다. 서울보다 나은 부산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잘 지원해 주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서울 따라잡는 부산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부산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 국민의힘 박수영 부산시당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산 MBC 기자들이 직접 취재한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부산 소식을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을 받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산 M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앵커 강민경이었습니다.